해피 선샤인 캠페인은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그룹이 태양광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그룹은 올해에도 해피 선샤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룹의 해피 선샤인 캠페인은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고 해외에서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한화 태양의 숲을 조성하며 중국 빈곤 지역 학교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증하는 청정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신개념의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해피 선샤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전국의 복지기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료로 기증, 지원함으로써 복지기관의 전기료 절감이라는 실익을 제공하고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11년부터 전국의 118개 복지기관에 807kW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했는데, 이는 1년 동안 어린 소나무 15만 그루 이상을 심는 효과와 같습니다. 특히 지원 3년 차인 2014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설비가 유지되도록 사후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해피 선샤인 캠페인의 온라인 접수는 오는 7월 10일까지 한화사회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8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 후 9월부터 순차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3에서 18kW시의 용량이 큰 태양광 발전 설비 외에 250W에서 1kW시의 미니 태양광을 지원해 그룹 홈 등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